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BY2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이름은 P10 라이트입니다. P10 라이트를 화웨이 뭐 BY폰 2라고 부르는 거죠. 이 제품 좀 만져봤을 때이 제품 보면 뒤가 뭐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않고 아주 평평한 디자인 되어 있어요. 뒤쪽은 네, 디자인 자체는 약간 그 깔끔합니다. 깔끔한 느낌이 좀 많이 나는 형태이고, 뒤쪽 부분도 약간 이렇게 글래스로 사용됐고, 카메라도 튀어나와 있지 않고요. 뒤쪽에는 이제 지문 인식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튼 형태 아니고 이렇게 지문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버튼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화면이나 뭐 전체적인 품질 그런 부분들은 크게 나쁘지 않은 스마트폰이라는 느낌 들어요. 실제 사용해보면 반응 속도도 그렇게 느리지 않고, 실제로도 이제 그전보다 반응 속도나 뭐 전력 소비량에 대한 반응 속도 그런 부분 다 빨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디자인을 좀 보면은 아래쪽에는 이제 그 마이크로 USB 단자가 사용됐고요. 이제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 화소는 이제 후면은 1300만화소고 전면은 800만화소가 사용됐고요. 그 사양을 보면 이제 기린 6580 칩셋이 사용됐고요. 그 64비트 CPU가 사용돼 있고, 그 안드로이드 7.0이 들어가 있습니다. 16나노 프로세서가 사용됐고요. 저전력 소비, 그 강력화 성능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전력 소비량이 좀 줄어들면서 성능은 이제 좀더 좋아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셀카에 대한 기능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됐는데, 좀 한번 살펴볼게요. 셀카 시행시키고 카메라 켜고, 전면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에서 그 옵션을 이렇게 그 설정을 들어가 보면 퍼펙트 셀카라고 있습니다. 퍼펙트 셀카가 뭐냐면 그 꾸미기 효과, 지금 보면 처음에 이제 게인을 설정해야 되는데 얼굴을 인식합니다. 정면 찍고 측면을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고개 숙인 사진을 한번 찍어주면 그때부터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꾸미기 효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뭐 밝게 한다거나 눈을 크게 하면 눈을 막 인식을 해서 막 눈을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식을 하면은 다음부터 이 적용된 형태대로 사진을 그냥 자동으로 찍어줍니다. 네,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퍼펙트하게 뭐 눈을 크게, 눈을 빛나게, 얼굴 갸름하게 뭐 선택을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원하는 대로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 찍을 때 이제 일일이 설정할 필요 없이 좀더 셀카를 좀 얼굴을 갖다 좀 보정한다는 거죠. 뭐 그냥 요즘은 셀카도 좀 많이 꾸미는 걸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나온 기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찍을 때 좌우 반전이 된다거나 뭐 오디오 제어, 뭐 스마일 셔터,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네요. 화이트 밸런스, 뭐 ISO, 뭐 이미 조정, 뭐 진짜 찍어보면 약간 그 뽀샤시하게 나오는 그런 셀카의 그런 부분이 잘돼 있어요. 보면 일반 모드가 있는데, 인물 모드를 하면 약간 좀 뽀샤시하게 나오는 그런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좀 셀카 찍을 때그 얼굴이 좀더 이쁘게 잘 나오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급속 충전된다고 하는데, 실제 급속 충전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면 케이블 연결시키고요. 마이크로 USB 단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테스트하기에 몰려놨는데, 이제 9V가 입력이 됩니다. 9V, 9.14V에 화면 끄면 더 들어갈까요? 0.46A. 끄고 이거 다시 꽂아 볼게요. 숫자 좀 낮게 나와서 네, 보면 9.12V에 0.79A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스마트폰에는 고속 충전 중이라고 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5V에 2A 규격으로 충전도 가능하지만, 이제 9V 충전을 하면은 이제 좀더 빨리 충전이 된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속 충전되는 구간이 아무래도 배터리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제 0%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빨리 충전됩니다. 좀 7.2W급, 7.1W급 정도 들어가는데, 배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좀 빨리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그 실제 테스트 해보면은 이제 5V에 2A랑 그 실제 완료가 되는 충전 시간은 이제 거의 비슷할 텐데, 배터리가 부족할 때 올라가는 시간이 좀 비슷할 겁니다. 예전 제가 다른 스마트폰 테스트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 좀 있었죠. 체감 성능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았고요. 뭐 유튜브 들어서 뭐 검색해서 뭐 본다거나 웹 쇼핑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해봤을 때 얘도 이제 스마트폰이 뭐 SSID를 이제 5기가 있잖아요. 24기가 이제 다 듀얼 채널 다 지원하고 계속 인터넷 속도나 웹 쇼핑 속도 그런 부분들 다뭐 많이 느리거나 버벅이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화면 품질 상당히 좋아요. 화면 품질 좋아서 뭐 어느새 이게 좀 빠져서 좀 불편한다거나 좀 이상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색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색이 좀 깨끗하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만 괜찮다면은 뭐 그게 나쁘지 않은 스마트폰이라는 느낌 들었어요. 보면 이제 그 중저가형 스마트폰이라고 했을 때좀 성능이 좀 어디가 어느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 좀 많이 하는데, 이제 그 가격이라 되나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된다면 대부분의 성능은 좀 생각보다 잘 나온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얘가 이제 뭐 단점 굳이 단점 찾으면 이제 듀얼 카메라 쪽이 안 돼서 이제 뭐좀 특이한 기능들 그런 기능들 좀 빠져 있거나 이제 뭐 P9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듀얼 카메라 사용됐을 때 이제 좀 특이한 기능도 있었죠. 그런 부분에 안 되는 거 좀, 있지만은, 이제 얘는 말 그대로 라이트라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름에 걸맞는 정도의 성능은 충분히 내어주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되게 특이한 기능들도 많이 제공해요. 보면, 성격 설정에 들어가보면 좀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한 기능 설정이 가능한데, 그 손톡으로 캡처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굽혀서, 이렇게 캡처하면은, 이 부분을 선택해서 캡처가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들도 제공하니까, 필요하다면 써볼 만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확실히 이 화이 스마트폰이 다른 데 스마트폰 중에서 이제 좀 괜찮은 기능들 좀 이렇게 쏙쏙 뽑아와서 이제 또 넣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또뭘또 집어넣을지 좀 기대가 또 되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것도 이제 그폰 관리자에서 폰그 뭐라 그러잖아. 초보자도 쉽고 간단하게 설정을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좀 폰을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 아니면 스마트폰 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요. 요즘은 이제 뭐 굳이 어떤 스마트폰 사용할 때 어떤 기능 안 되거나 뭐 불편하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무난하게 괜찮은 폰? 이라는 생각 듭니다. 피텐 라이트. BY 폰 2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